안녕하세요. 영이니티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물레랑 와인더 상계에 왔습니다. 일단 먼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요거 온지한 3, 4일 됐거든요. 근데 지금 영상을 계속 못 찍어서 저도 아직 못 뜯고 이제서야 처음 뜯어봅니다. 이렇게 와인더 큰 버전이랑 그리고 물레까지 이렇게 주문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제가 2월 28일 날 결제를 했고, 그러니까 2주가 좀덜 걸렸네요. 2주 살짝 덜 걸렸습니다. 요거 와인더는 35,200원이었고요. 요거 물레는 22,300원, 그러니까 둘이 총 더해서 57,5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상자에 보시면, 여기 와인더 바디라고 해서 요거 와인더 바디랑 콘 해서 요거 콘 있고, 반대쪽에는 액세서리라고 해서 요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요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요거가 요거 세 번째 있는 거, 얀 가인드고, 요거는 첫 번째 있는 거, 스윙암. 그리고 여기 스윙암 하나 더 있고요. 여기 스윙암 하나 더 있고, 여기 드라이버 하나 있고, 그리고 나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마지막에 있는 요건데, 요게 살짝 날카로운 것 같아서 요거 손 조심해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야 마지막에 요것도 있습니다. 한번 조립을 해볼 건데, 요게 딱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명서가 없어요. 근데 요 업체 측에서 그 설명서가 없을 수 있으니까 하면서 이렇게 길게 뭘 보내준 게 있거든요. 요거 보면서 같이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짠! 조립을 다 했습니다. 요거 분해 못하고 계속 이렇게 두고 사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도 한번 고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고정을 해봤습니다. 아주 핑글핑글 잘 돌아가죠? 제가 물레를 조립하기 전에 요거 먼저 감아볼게요. 요게 라쿤골드 실인데 제가 소요가디건을 뜨고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남은 실을 감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렇게 감다 말고 끝냈는데, 요거 먼저 감아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게 얼마가 남았는지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여기에다가 먼저 실을 걸고, 요거 한쪽에다가 실을 걸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양쪽에다가 다 거는 줄 알았더니 한쪽에다가만 실을 걸라고 해서 일단 한쪽에만 먼저 실을 걸고 한번 감아 보도록 할게요. 뭔가 못생기게 감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소니아님 뜨개뜨개한 하루에 소니아님 블로그 글을 보니까 날개 두 개에다가 걸면은 더 단단하게 감긴다고 하네요. 그러면 요거는 그냥 감아보고, 저거 다른 거 감을 때는 한번 날개 두 개에다가 걸고 감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직 아까 그렇게 조그맣게 감겨있던 애들 요만큼 남았거든요. 요만큼 남고 나머지가 감긴 건데, 뭔가 얘가 유독 더 부피가 커 보이지 않나요? 얘는 그래도 조그맣게 콤팩트한 사이즈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같은 양이잖아요. 같은 양인데 얘가 유독 좀 되게 말랑말랑하게 감기네요. 저는 좀 되게 단단하게 감기는 거 좋아해서, 그 작은 와인더는 어느 방향으로 돌리면은 좀 루즈하게 감기고, 어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좀 단단하게 짱짱하게 감기는 거라고 써 있었어가지고, 저는 항상 짱짱하게 감기는 방향으로만 감아줬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단단하고 콤팩트했는데, 얘는 좀 되게 말랑말랑하고 부피가 큰것 같아요. 네, 지금 밑에는 안 감기고 위에가 되게 이렇게 사과처럼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모양이 조금 이상하죠? 빼볼게요. 모양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분들은 되게 막 이렇게 이렇게 일자로 돼가지고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파여있던데 제 거는 왜 이렇게 동그랗죠? 요거를 제가 다시 한번 감아볼게요. 이번엔 날개 두 개 해가지고 감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해서 이번엔 날개 두 개로 해서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단단하게 감긴 것 같긴 해요, 확실히. 드디어 지금 1시간 20분, 1시간 한 10분 걸렸나 봐요. 1시간 10분 만에 드디어 다 감았습니다. 근데 요게 제가 알던 그 대형 와인더에 감긴 실의 모습이랑 제일 비슷해요. 그래서 아이고 안돼. 요런 모습을 이런 모양을 원하면 이렇게 날개 두 개를 걸고 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단합니다. 근데 안에는 조금 많이 비긴 했는데 누르면은 찌그러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요 정도면 단단한 편인 것 같아요. 요거 제가 몇 그램 나왔는지 한번 재볼게요. 한 100g 정도 남았을 것 같다고 제가 예상했었는데 보이시려나? 108g? 제가 봤을 땐 107이었는데 지금은 108이네요. 몇이야? 105g? 그러니까 한 100g 정도 남은 것 같아요. 100g 정도. 그러니까 소유 가디건을 뜨는데 한 350 정도 들지 않았을까요? 저것도 제가 한번 재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요거는 딱 100g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물레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레 너무 기대돼요. 이렇게 물레가 왔습니다. 되게 차라락 차라락 소리 나고 이게 되게 더러운데요? 손에 뭐 묻진 않는데 무늬일까요? 더러운 걸까요? 뭔지 모르게 조금 지저분해요. 여기 철이 보이시려나? 철이 조금 지저분한 편입니다.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하지? 이것도 그게 없는데? 이것도 설명서가 없는데 제가 야매로 한번 해볼게요. 얘를 어떻게 필까요? 아, 우와! 얘 때문에 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 집게 같은 게 있어서 요거를 이렇게 올리면 물레가 쫙 하고 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우와 이렇게 돌아가네. 우와 대박. 여기 있는 집게를 이렇게 내리면 접히고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풀립니다. 여기에 턱이 있어서 딱 여기까지만 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물레 탈의 실을 고정을 해야 되는데 탈에는 어떻게 고정을 할까요? 이렇게 물레에다가 실을 고정을 했고 요거를 살짝 느슨하게 한 다음에 실을 걸고 요거를 쫙 당기면 실이 팽팽해지는 게 좀 느껴져요. 그래서 원래 아무것도 안 걸었을 때는 여기 끝에 턱 있는 데까지 차 올라갔는데 지금은 실이 감겨있어서 더 안 벌려지는 게 딱 느껴집니다. 그러면 여기 고정되어 있는 실을 풀고 시작점을 찾아서 한번 와인더로 감아볼게요. 좀 겁난다. 지금 매듭을 풀었는데 이렇게 끝부분이랑 연결이 돼 있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끊고 여기부터 와인더에 한번 감아보도록 할게요. 얘도 날개 두 개에다가 다 감아줄게요. 무섭다. 잘못될까봐 무서워요. 한번 감아볼게요. 진짜 완벽하게 하나도 안 엉키고 진짜 완벽하게 싹 다 잘 감겼습니다. 이렇게 완전 예쁘게 다 잘 감겼습니다.
너무 예쁘다. 근데 아쉬운 점은 요 끝에가 위에가 꼭 이렇게 감기더라고요. 얘는 이렇게 숨겨주고, 그래서 얘는 좀 밖에서부터 꺼내서 써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촘촘하게 아주 잘 감겼습니다. 짱짱합니다. 짱짱하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 각도를 이렇게 한 이유가 단추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구매한 단추입니다. 근데 보시면 제가 쇼핑을 조금 대충 하는 타입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몰랐는데 사고 나서 알았어요. 요만큼 빼고 나머지 요만큼들이 다 뒤에 요 단추 요게 없어요. 이게 없이 그냥 평평한 뒷면입니다. 이거 제가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중국판 쇼핑몰을 이용을 했고요. 요 쇼핑몰은 한국어로 바로 직배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편하게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이곳에서 구매를 했고요. 같은 판매자한테서 한꺼번에 구매를 했습니다. 왜냐면 배송비가 무료 배송은 되게 오래 걸리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3,000원인가를 주고 알리익스프레스 스탠다드 어쩌고로 추가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단추 하나를 고르고 그거에다가만 그 3,000원을 추가하고 나머지는 무료 배송으로 해서 그냥 다 같이 보내달라고 해서, 저는 그래서 일부러 한 판매자한테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예뻐서 샀는데 받고 나서 알았어요. 제가 쇼핑을 대충 해가지고 몰랐는데, 얘네는 이렇게 뒤에 이렇게 단추를 꿰맬 수 있는 꼬다리가 있는데 얘네는 없습니다. 그런 게, 얘네는 그냥 뒤에가 판판해요. 다 판판합니다, 뒤에가. 근데 요거는 바늘이야기에 뒤에 이렇게 붙여서, 이런 거 뒤에 붙여서 할 수 있는 뭐가 판다길래 그거를 사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단추는 개당 다 10개씩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일단 하나씩만 꺼냈고, 그리고 요거 둘 중에 하나를 에이프릴에 달았을 거예요. 또 에이프릴 둘 중에 하나를 에이프릴에 달았고, 그리고 소유 가디건에는 요거 세 개 진주가 사이즈만 다른 다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는 요 제일 작은 거를 달 목적으로 사긴 했는데 뭔가 조금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안 어울려서 요 중간 사이즈를 달아줬습니다. 소유 가디건에는. 그래서 그거는 리뷰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게 10개당으로 묶어서 팔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거는 2,000원 2,090원? 막 이랬던 것 같고, 비쌌던 거는 3,000 얼마? 4,000원?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쇼핑 같은 거를 되게 귀찮아하는 사람이라서 처음에는 그냥 한국 쇼핑몰에서 사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한국 쇼핑몰은 한 개당 2,700원?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아무리 귀찮더라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중국 쇼핑몰을 통해서 구매를 했고, 제가 전부 다 해서 3만원 초반대로 쓴 것 같아요. 뭔가 단추 소개를 뭐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와인더랑 물레를 감다가 지쳐버렸어요. 제 핸드폰 배터리도 없고.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막 엄청 기대하면서 산 거는 딱히 없거든요. 제가 그렇게 반짝반짝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받았을 때 진짜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실물이 제일 예뻤던 건 요거입니다. 요거는 진짜 미쳤어요. 너무 예쁩니다.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이거. 그리고 이것도 예뻐요. 이거는 반짝반짝한데 아기자기한 느낌? 그래서 이것도 엄청 예쁘고. 원래 에이프릴에 이거 달 생각으로 구매를 했는데 이게 뒤에가 판판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좀 작았어요, 느낌이. 옷에 대봤을 때 느낌이 생각보다 작아가지고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프릴에 단 단추랑 비교를 해보면 비슷한가요? 근데 뭔가 뭔지 모르게 조금 작은 느낌이 들어서 이건 안 달았습니다. 그래서 단추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가격이 얼마인지 옆에다가 적어드릴게요. 저는 한 판매자한테서 샀기 때문에 제가 산 판매자 이름도 같이 달아드릴게요. 그래서 저의 엉망진창 물레와 와인더와 단추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